김재수 농림부 장관 후보자, 조윤선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됐습니다. 정치부의 김경화 기자 나와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 기자, 근데 조금 전에 야당이 단독으로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적격 채택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농해수위가 애초에 파행된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야당이 네. 단독으로 김재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는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느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부적격이더라도 대통령이 네. 임명을 강행할 수는 있는데요. 여당은 물론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했겠죠. 네, 반대 의견입니다. 그런데 네. 오늘 지금 여당이 보이콧하고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채택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혹들이 있었길래 야당이 단독으로 한 상임이라고는 하지만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겁니다. 네, 주로 부동산 관련 특혜 의혹들이 제기됐는데요. 일단 짚어보면 네. 가장 처음으로는 2001년에 경기도 용인 소재의 88평형 빌라를 김재수 후보자가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양가보다 훨씬 싼 가격에 초저금리 대출 특혜를 받아서 구입을 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1%대는 사실 좀 상상하기 어렵죠. 네,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빌라 같은 경우에는 식품 사업을 하고 있는 CJ가 지었고 네. 김 후보자가 대출을 받은 은행도 농식품부가 관장하는 농협은행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분양가가 6억 8천만 원 선에 이제 형성이 돼 있었는데 김 네. 후보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4억 6천만 원 정도의 이 빌라를 샀고 또 앞서 지적했다시피 이제 초저금리 1%대 예. 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시중 금리가 8%대였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뭐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오늘 시중은행에 좀 확인을 해봤더니 예. 사실 이건 있을 수 없는 금리 수준이었다. 그리고 농협은 김재수 후보자에게 이 돈을 대출해 줌으로써 사실상 손해를 봤다고 보면 된다. 이런 특혜를 받은 거는 분명한 거군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미분양 주택이라서 쌌던 거고 그리고 예. 본인이 저금리를 요구했던 적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농식품부 국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 직위를 이용해서 뭔가 특혜를 받았다면 불법 소지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청문회에서 또 제기된 게 김 후보자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였어요. 네, 네. 김 후보자의 모친이 이제 빈곤계층이 등록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등록을 해서 네. 지난 10년 동안 2,500만 원 정도의 의료비 혜택을 받았다. 모두 합치면 네.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같이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몰랐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모친이 또 이렇게 본인과 상담을 하지 않고 신청을 한 것이고 예. 행정기관에서 이걸 걸러내지 못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당연히 불법성 소지는 없어 보이지만 네. 이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윤리적 비판은 명쾌 어려워 보입니다. 김 후보자로서는 8살 때 또 아주 어렸을 때 뭔가 좀 밝히기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생모에게 조금 못할 짓을 한 거 아니냐 이런 그렇죠.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윤선 문화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의원도 했고 또 한 번 네. 장관 청문회 했기 때문에 좀 쉽게 갈 거다. 다 그런 예상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재산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됐는데요. 조 후보자의 재산 내역을 좀 들여다보다 보니 예. 1년에 5억 원에 달하는 호화 생활비를 썼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고 또 예.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재산이 굉장히 증가를 했는데 그중에 4억 5천만 원 부분은 출처분명이다. 이게 왜 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네. 두 차례 강남 아파트를 거래하면서 무려 27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이런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조목조목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5억 호화 생활비에 대해서는 뭐 세금 납부분 이런 게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계산이 잘못됐다. 또 4억 5천억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도 전세 계약서 하나를 누락시켰다. 네. 그리고 27억 시세 차익 부분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서민의 어려움을 깊이 새기겠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 세 가지 모두 불법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좀 국민 정서상 맞지 예. 않죠. 그래서 야당도 이제 무조건적으로 조윤선 후보자들을 탈락시키겠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좀 국민 여론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27억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사실 좀 놀라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이런 이제 모든 어떤 야당에서 지적한 문제가 나왔지만 네. 그래도 임명을 하겠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 어떤 다른 사인이 있습니까?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는 석 달간 인사검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넘어오고 나서 불과 열흘 사이에 이제 앞서 지적했던 의혹들이 우후죽순 터져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검증을 담당하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 부실검증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예. 앞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의 경우에도 이제 음주운전 논란이 불거졌었는데 그걸 그렇죠. 이유로 야당이 반대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했었거든요. 그래서 김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만약에 임명을 똑같이 강행한다면 네. 국민적인 비판은 명쾌 어려워 보입니다. 또 비슷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